결국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런 낯선 행동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다. 관심 받고 싶고 거기에서 실패했어. 그래서 우울해. 그럼 객관적인 증거를 내라. 바로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 학교에 나가면 선생님들이 하뜨거 뭐야 이거? 내가 다닐 때 그런 애들이 아니네. 왜 이렇게 밤송이같이 까칠까칠할까? 심지어 공격할까? 이 도표 속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입니다. 이렇게. 자살의 직접적인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우울감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였다가 작년에 갑자기 2위로 뚝 떨어졌어.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아, 이거 드려야 돼. 왜안 좋은데 얘기를 안 해? 얘는 늘 너무 착해. 응. 말하고 살아. 응. 뒷담 까지 말고 앞에서 말해라. 왜 갑자기 2위로 떨어졌을까요? 자살률이 갑자기 느닷없이 2위로 떨어졌어. 근데 우리나라 자살률은 그대로야. 1위가 어떤 나라가? 아니고, 아, 모르셨구나. 저는 굉장히 충격. 제 평생 소원이 자살률 2위의 국가로 되는 거였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때 그 나라가 자살률이 엄청 높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2위로 졸지에. 그래서 씁쓸했어요. 꼭 기쁘지만은 않고. 못 맞추셔서 제가.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사회의 우울 그대로 교실 안에 아이들도 우울하다는 거죠.